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줄 거야, 동생한테? 자전거 태워주고 할 거예요. 선생님, 잘 받아. 수술날 아침. 성민이가 아프게도 웁니다. 이렇게 울어요? 주사 맞고 계속 그냥 계속 아. 어제 저녁부터 계속 주사 맞고 나가니까 빨리 나가자.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성민이. 이 작은 몸으로 힘든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? 잠에 빠져들고 나서야 성민이의 울음도 그칩니다. 이제 엄마와 헤어져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는 성민이. 그런 성민이에게서 엄마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. 한 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비교적 짧은 수술이지만 안구를 적출하는 결코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. 그 녹내장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그 안구 내 그 내용물들은 다시 변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성되어 있는 그 안구 내용물들 다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빈 공간이 되면은 이제 그 남아있는 공막으로 그 오른쪽과 비슷하거나 아마 앞으로 이제 애가 성장할 때 대비해서 그 공간에 필요한 그 눈 안구 크기가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그 남아 있는 그 공막 내부로 삽입을 해서 공막으로 이게 쌓고 결막으로 쌓아가지고 일단 그 안정화 시키는 게 일단 오늘 수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. 수술이 시작됐습니다. 안구 적출 후 그 자리에 임시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까다로운 수술. 성민이는 최선을 다해 이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. 엄마에게도 이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집니다. 짜놓지만 지한테 잘 자기 눈처럼 잘 적응이 돼가지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.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성민이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. 아, 지금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는데 어떻게 되죠? 힘든 수술을 잘 이겨낸 성민이.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엄마는 약속합니다. 수술 다음 날. 성민이는 놀랄 만큼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. 눈의 통증이 사라지면서 표정도 한결 더 밝아졌는데요. 지금은 붓기가 없어서 그런지 두 쪽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걔치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. 성민이랑 이게 잡아뜨지다. 따뜻한 햇볕이 뇌를 찌는 오후. 이제 성민이는 햇빛을 가리지 않습니다. 만져봐. 엄마한테 어떤 색 예뻐? 어떤 거? 이거 빨간색. 오, 저기도 있구나. 엄마는 그런 성민이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데요. 예쁘지? 응. 왜 하나 지금 넣는 수술을 남았긴 했는데
그래도 다행히 수술 결과가 이번에 잘 나와가지고 선생님도 잘 나왔다 하고 그래서 조금.